어제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동원한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폭언과 폭력으로 유린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순식간에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해서 위력으로 의사당 점거를 시도하고 정의당 동성장을 내어선 채 정의당 청년당원의 뺨을 후려치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국회에서 벌어진 명백한 정치 테러입니다. 시위군 중 한 공판에서 황교안 대표가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거라며 앞장서 폭력 집회를 선동하는 모습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국민의 대표기관을 송두리째 유린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국태탈을 목적하지 않고서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내일도 또 국회에서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불법 폭력으로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검찰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불법 폭력 수사를 어영부영 하고 있는 것이 이번 폭력 사건의 또 다른 빌미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불법을 봐주니 이제는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불법 행위를 자행한 폭력 가담자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검찰은 국회를 송두리째 유린한 범법자들을 즉각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올 4월 초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매 진입을 시도하며 담장을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검찰은 민주노총 회원 3명을 전원 사법 처리했고 특히 김병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더 이상 불법 폭력 시위를 막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에 적용한 검찰의 잣대가 자유한국당에도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